자, 우리 미키정 네. 하리수 씨 부부. 자, 본격적으로 미키정 질문 갑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아내 하리수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다. 아니요.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첫눈에 반한 거죠. 처음부터 사랑스러웠어요. 네. 너? 나? 부담스러웠어. 부담스러웠어. 부담 안스러웠어요. 알겠습니다. 왜 빨간 물이 들어 있을까요? 그럼 기 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내 야한 의상이 신경 쓰인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야 하리수 씨 아기 입죠. 오, 다음 질문 좋아. 다음 질문. 아내가 술 먹으면 솔직히 진상이다. 하진상. 아니요. 아니요. 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진상이네. 진상이네. 가끔 그럴 수 있지, 가끔. 다시 태어나도 나는 하리수 씨와 결혼하겠다. 네. 오, 이거 정말 참, 야, 이거는 진짜 올려야 된다. 이것만 올리면 다 회복돼요. 됐어. 진정한 사랑이야. 자, 이번엔 하리수 씨께. 하리수입니다. 남편과 외모로 따지면 내가 믿지는 장사다. 결국 내가 아니요. 남편이 더 잘생겼다는 얘기죠? 본인이 더 믿진다는 얘기죠? 내가 믿진다? 예. 자, 우리 하리수 씨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미키정과 결혼하겠다? 네. 둘 다 파란 불을 흘리면 김동현, 최현이 씨 뭐가 됩니까? 얘가 이상이 없는 거 그쪽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오~ 됐습니다. 두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근데 비교적 뭐 솔직한 대답들이 있었어요. 아니 키정 씨가 먼저 대시했나요? 아니면 하진 씨가 먼저 대시했나요? 아 제가 원래 그 활동 중에 미키정 씨가 저희 그 개건 래퍼로 활동을 했었어요. 아 맞다. 그랬는데 맞다. 제가 그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차 안에서 슬퍼서 혼자서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착하고 여린 여자를 왜 울릴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보고 여자로 보이게 된 거예요. 네. 좀 잘해주고 좀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좀 감싸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 서로 애정이 싹트기 시작해서 연인 사이가 된 거지 누가 먼저 대시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혹시 네. 그 죄송한데 네. 두 분이 이렇게 뭐 맥주나 뭐 약주 한잔 하다가 아, 저희 신랑은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 어머. 네. 그러면 첫 키스도 맨정신했어요? 그럼요. 네. 예. 아니 맨정신하지 그러면 무슨? 와. 왜냐면 지금 떨리고 그러니까. 어? 어? 저 키스 하실 때 막 친 듯이 먹었어요? 동생 못 하겠다. 왜요? 약간 보통 첫 키스를 약간 첫 키스를 술 마시고 하거나 사랑한다 쳐 술 마시고 그거 고백하고 그러는 거 병이야? 좀 병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진실된 사람은 원래 술 안 마시고 얘기해. 근데 두 분이 사귄다고 했을 때 소속사 사장님이 반대했다면서요? 난리 났겠네. 아니 근데 원래는 저랑 사귀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아예 연애 연애하는 자체를 연애를 아~ 자체를 아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때? 네. 자기의 꿈과 하리수랑 바꾼 거예요? 그렇지. 네. 와~ 와~ 그렇지. 아니 미키정 씨가 대단한 게 혹시라도 하리수 씨랑 이게 헤어지면 내 꿈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해봤어요? 걱정은 없었어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숨어서 데이트를 하고 했던 건.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그 뒷감당을 그치. 어떻게 그렇지. 하나 연예인분들은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네. 그게 그거 웃기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렇죠. 용기가 대단한 거 길고 봉구는 나중에 연애하면 공개 연애하고 싶어요? 네. 연애하겠어? 네. 이분이니까 일단 일단 연애부터 네, 연애부터 아, 그러다가 결혼 발표를 하셨는데 미키정 씨가 공개 프로포즈를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압구정동이었나요? 네, 압구정동 길에서 팜플렛이랑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갖고 꽃다발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갈 때 내려서 이제 그때 딱 보여주게 전해달라. 감동이었겠는데 모르겠네. 하리수 씨 어땠어요? 가서 딱 봤는데 저희 신랑이 그걸 하는 게 사랑스러운 거 플러스 너무 추운데 떨면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에 측은한 마음 플러스 그런 모든 게 다 이렇게 밀려오면서 제 얼굴에서는 웃음과 눈물이 같이 나오는데 정말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울먹거리시네. 그때 생각만 하면 막 되게 감동받았어. 감동받았는데 안무 속신에 화장 걸치고 있네요. 기다리는 거지. 저는
지금도. 근데 안문숙 씨의 정신이 좋은 거예요. 여자는 항상 그 사랑이 찾아올 때까지 꾸며야지. 언니, 이뻐져야지. 저렇게, 저렇게 파우더 바르면 뭐랍니까? 중간에 쉴 때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저. 근데 사실 여자들은 공개보다는 약간 둘만의 프로포즈를 바라지 않아요? 김준희 씨. 김준희 씨 오늘. 네, 저도 공개 프로포즈 받고 싶어요. 어디서요? 어디 있어요 그 남자? 데려갈게요. 예. 근데 사실 네. 미키정 씨하고 하리수 씨는 루머가 좀 많았었어요. 그 저희 신랑이 이제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다라든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라든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악플들이나 뭐 댓글이 올라오면 뭐 이거 또 올라왔네 뭐 이러고 이제는 그냥 서로 장난하면서 초월하셨군요. 네. 네.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래요, 웃으면서. 이게 좀 배 아파서 다들 그러는 것 같은데 말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예. 3바퀴 최강 인구부부 선발전 1라운드 대결 솔직하게 말해봐를 마친 현재 김동현, 태은이 부부 70점. 뭐다? 이판희, 서성민 부부 60점. 안녕하세요. 처음엔 좀 하리수, 이키정 부부 60점. 내 아내가 제일 예쁘다. 김지선, 네. 김현민 부부 50점으로 김동현, 태은이 부부가 현재 1위.